그래가지고 이렇게 빼서 다 끼면 되지. 이렇게도 그걸로 해서 해봐요. 와이파이 안 한다. 와이파이를 하면 안 돼. 와이파이 하지 말고. 이거 와이파이를 넣으면 안 돼. 네, 알았어요. 없앨게요. 하고 LTE로 그냥 쏴버리면 돼. 오케이,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버퍼 좀 심하죠? 죄송해요. 기다려주세요. 네, 결국 저들은 강제로 우리 시민들을 다 드러내고 무진동차를 입장시켜서 서버를 이전했어요. 저것도 이전이 아니고 지들 맘대로 삭제한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경찰서로 많이 연행이 됐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모든 놈들을 경찰 몇 트럭이 와가지고 막아주고 있고 서버는 국민들이 보지도 못하게 하고 뺏어가고 버스가 앞에서 떠나가는데 눈송이 터졌던 생각이 나네요. 자, 이 영상 다음에 벤자민 윌커스 박사님의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저기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이 영상 뒤 벤자민 윌커슨 박사님이 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경찰들이 계속 시민들을 밀어내면서 몇 차례나 저렇게 서버를 빼가는데 시민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저렇게 막아요. 다 막아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안녕하세요. 윌커슨 선교사님의 명언을 기대해봅니다. 네, 처음 방송 켰음에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영상 뒤에 윌커슨 박사님이 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관악청사에 있었던 일을 예, 20배속으로 예, 짧게 간추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봤을 때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을 위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정부의 입장에서 가지고 정부가 지휘하는 대로만 그냥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후자요. 이게 지금 비난 한 번만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8월 15일 이후서부터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집회를 했을 때마다 경찰분들이 저희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만 서가지고서 저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심지어 공정하게 증거가 보존이 돼야 되는 관악청사에서도 불구하고 매우 불법적인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관악청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기 박사님, 얼마 전에 있었던 구리선관위에서도 시민, 국민 30여 명을 제재를 하고자 600여 명의 경찰관분들이 1층하고 5층하고 다들 폴리스 라인을 쳐가지고서 팔짱을 껴서 말이죠. 저희 시민들을 탄압했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좀 가슴 답답하고 그 다음에 열변을 토하고 싶고 그 다음 분노가 차오르지만 계속해서 연사분을 저희가 모시고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안동데일리의 그 기자분으로서 열심히 진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중동부터 해가지고서 흔한 지금 친정부 성향이 아닌 진짜 올곧은 판단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주고 계시는 안동데일리 조충렬 기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사님이 설명하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상하네요. 저는 박사님이 연설을 하는 걸로 뭐라고 했습니까? 알고 있는데 부정선거는 자유민주국가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법원과 피고 부항관리위원회는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끝난 다음에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영상이 끝난 줄 아니고 그랬을 때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연설 끝난 다음에 경찰이 경찰들 많이 하네요. 있는데요. 자, 그 블랙박스를 사고 낸 사람한테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증거부터 내야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 이 증거에 대해서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즉시 경찰관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정선거에서 당사가 되는 서버, 투표지 블록이 나머지 기타 전산 장비들을 어떻게 쓴가 여러분? 6개월 이상, 법적으로 6개월 이상, 6개월 동안 이 선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 대법관들은 지금 그 법규조차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오히려 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스모킹 건이라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서부 영화를 보면은 이 그 중자비가 바로 앞에 있는 적을 쐈습니다. 그랬을 때 빼박이라고 하는데요. 서버라서 바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그 총을 보고도 보안관이 봤는데도 이 악당들이 옆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렇게 증거인멸을 방조하는 대법관들 그리고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두 다 우리 국민들의 화를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국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회피하고 증거인멸을 하고 결국 이렇게 거짓말이 덮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히 지켜보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천천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
우리는 반드시 자유대한민국 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됐다는 거 우리 보셨죠? 그리고 영국에는 영국에서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벌써 중국 공산당의 명단이 벌써 나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대세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맞습니다! 칼만 안 들었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목숨을 걸고 지금 우리가 싸울 때입니다, 여러분. 힘을 낮추시다, 여러분! 네, 이상으로 네. 연설을 마치고요. 아, 데일리 조충현 기자님, 박수! 우리가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호를 외칠게.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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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투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사가 됩시다. 지금까지 조충렬 기자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는 저희가 관악청사였죠. 이번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구리선관위를 한번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틀어주세요. 아, 영상 한번 보고서 연설하고 일어나세요.
잘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보셨던 영상은요, 12월 10일 날 구리선관위에서 오전 10시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약 1시간 40분 정도 됐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민 30분, 30명을 제지하기 위해서 경찰분들이 한 5,600명 오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런 구리선관위에서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시리얼 넘버만 확인을 하자. 이 구리선관위에 있는 게 오늘 여기 12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를 뭔가 쓴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게 정확히 그대로 가는지 확인 좀 하자. 왜 4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이거를 텀을 두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거기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어떤 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전혀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감추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분들이 그렇게 많이 왔고, 그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왔고, 거기 구리선관위 직원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좀 있으면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마 경찰분들이 공봉을 들고 홍콩처럼 우리를 탄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언론도 대한민국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미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되게 편파적인 보도로 윤석열만 외치면서 계속 윤석열이 대권 후보다 그것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봤을 때 진짜 언론은 죽었구나, 경찰도 죽었구나, 선관위는 물론 당연히 다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떨치지 않을래야 떨치고 싶어도 떨쳐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그 영상을 보셨듯이 그 IBM 그 전문가이시죠. 그 컴퓨터의 전문가이신 그 벤자민 밀커슨 박사님이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어떤 이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벤자민 윌커스 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벤자민 윌커슨. 안녕하세요. 제가 그리고 조용히 하시고요. 구호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북도 안 치셔도 돼요. 좀 쉬세요. 제가 좋은 소식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9월 29일 날 미국을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우편 투표 하지 않고 직접 투표하려고, 당일 투표하려고 간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갔어요. 한 달 전에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시간에 가서 투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9월 29일 날 나왔어요. 그랬는데 왜 9월 29일 날 나왔느냐, 여기에 참가하려고 14일 격리하는 것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나온 거예요. 그때 굉장히 급해갖고 밀커슨 박사님 서울 부산 거리를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날라왔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 한다고 파헤친 거 많잖아요. 제가 구리선관위에 들어가가지고 전자기계를 완전히 파헤친 거 그런 걸 했잖아요. 아까 맹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26명이 그것을 1시간 이상씩 전부 다
그 한국말로 하고 통역시켜서 그다음에 그 그랜드 뉴스암이라는 분은 그 저기 변호사인데 굉장히 특별한 분이에요. 군 정보부에도 있었고요. 그분한테 전부 다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한국의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난 건지를 거치거치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그게 선거하기 전에 훨씬 전에 돌아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는 다 준비를 했어요. 전부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 잡으려고. 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뭐냐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 30% 하실 것 같아요. 루디 줄리언이 변호사가 있잖아요. 잘 찍어줘야지, 잘 찍어줘야지.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옛날에 그 마피아가 미국에서 마피아가 성행할 때 어느 정도 성행했냐면은 그 대낮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기관총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무법천지가 있었어. 근데 밑에 놈을 하나 잡으면 딱 뿌리를 잘라 전부 다. 그래서 쫙 풀어졌어. 그래가지고 꼭대기까지 다 찾아낸 다음에 완전히 한꺼번에 청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전체를 청소할 때 그 루디 줄리언이 변호사가 한 거예요. 그때 검사였을 거예요.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이 한국에 있는 거를 전부 다 가지고 미리 대비했어요. 근데 왜 꺼지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보다도 더 전에 2018년서부터 준비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2018년에 대통령 행정명령이 발의됐어요. 그때 뭐를 발의를 했냐면 외국 세력이 미국 선거 자유민주주의를 해치기 위해서 미국 선거에 끼어들어서 부정선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개인, 단체, 나라 할 거 없이 전부 다 가서 그러니까 벌을 주겠다고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 국제공산당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국제공산당하고 연결됐고 그게 중공에 연결되어 있고 2002년도에 노무현이가 조혜제하고 전자계 폐기를 갖고 했을 때 베네수엘라에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도미니언이 그 시작 갖고 여기에도 마찬가지 그때 똑같은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씩 그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18년 동안 그것을 했는데 전 세계를 지금 공산화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마크스 레닌주의 정도가 아니라 레오 마크스주의 해가지고 거기다 PC하고 해체주의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자본주의 중에서 하이텍 자본주의를 다 합쳐서 그렇게 그 팀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노예하려고 사회주의를 시작을 해서 결국은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전 세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아까 조충렬 기자가 그 명단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거 오스트리아에서 발표했을 거예요. 그 오스트리아에서 발표했는데 200만 명이 명단이 나왔어요. 그 명단 속에는 누가 그냥 국적이 있어요. 국적이 있다는 얘기는 중국 공산당 중공 공산당원인데 국적이 있다는 얘기는 미국 사람 중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있고 한국 사람 중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명단이 다 있는데 그것은 미국 선거를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한국은
일종의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리허설을 하는 것처럼 한번 테스트해보고 아 이거 잘 되는구나. 그래 얘네들 이렇다고 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났던 것이고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부정선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정선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그냥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침략이다 이렇게만 본다고 하면 오산이에요. 여기에서 해석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크리스찬과 안티크리스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전 세계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만 있었던 거냐? 그렇지 않아요. 70년 전에 있었어요. 70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6.25 전쟁이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대전이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영적 세계, 1차 세계대전이 6.25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트루먼이었어요. 민주당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실제는 그 6.25 전쟁에 참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 그레넌 목사님이 전보를 쳐가지고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 다 죽여버릴 거냐?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대통령이 움직이면서 유엔군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정도 반이라도 건져놓은 거예요. 그때 넘어갔으면 지금 북한처럼 살아요. 베네수엘라처럼 살아요. 그런데 그래서 세계 1차 영적 세계 대전이고 세계 2차 세계대전은 영적 세계대전은 4월 15일 날 한국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이것이 같은 영적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하고 우리가 뭐가 될까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사람들, 이분들이, 크리스천들이 결국은 전우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그것을 해결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거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근거가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한국에서는 지금 휴전 상태예요. 이거는 종전 상태가 아니에요. 휴전 상태라는 얘기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적성 국가가 누구냐? 대한민국의 적성 국가가 누구냐? 중국하고 북한이에요. 조선인민주의, 조선이라고 이제 아직도 옛날 말로 해갖고요. 그게 적성 국가고 그 휴전에 사인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사인한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사인했냐면 중국하고, 적성국인 중국과 그 다음에 북한하고 그 다음에 유엔군이 사인을 한 거예요. 유엔군 사령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 휴전을 해방하려고 지금 공격했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을 해가지고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제공산당이 포함이 돼가지고 거기에 사주를 받아가지고 전체 그 미국을 뒤엎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반역죄예요. 반역죄면은 최소한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사형이에요. 그래 그렇게 되면 미국에 시민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중국 간첩질 했으면 마찬가지예요. 그 중국 간첩질 한 게 한국에 있으면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다 잡으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서 포기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 문제는 영적 세계 대전이기 때문에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제가 그 6월 달에 한 연설이 있죠. 대법원 안에서 어? 3대에서 5대까지 그